무료 나눔을 한다고 생방송을 했더니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좀 그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정을 짜서 어떤 분한테 벌써 한 분이 출발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들 움직이시는데요. 그냥 아무 때나 지금 빨리 오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따 저녁 때는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네. 모노팝 가지러 왔는데. 아, 모노팝이요? 네. 토파하게 오셨어요? 그러게요. 모노팝 하나만 갖고 가세요? 일단 들어가세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삼양이주 오세요? 진남이주 오세요? 저 진남이주 좋습니다. 진남이요. 오케이, 당첨. 모노팝. 큰 거요? 작은 거요? 큰 거요. 잠깐만, 어떤 분이셨죠? 장태은. 성함이? 장태은이요. 장태은님. 한번 좀 보세요. 뭐 혹시 갖고 네. 갈 거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레이로 차박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레이로 차박하기엔 너무 크신 거 아니세요? 네. 체격이? 레이 타고 오셨어요? 레이 타고 왔어요. 한번 구경해봐도 돼요? 네. 저 친구도 왔다. 안녕. 천장에 막 이런 게 달려있어요. 지금 장비가 막. 우와. 근데 저는 요거 네. 접히는 거 깔았거든요. 우와. 저거. 커튼 어디서 했어요? 커튼. 저거 이상 이쁘게 안 됐어요. 그래요? 이쁘게 됐는데? 너무 잘했는데? 제가 그거 우와. 저 나사로 박아야 되더라고. 여기 열쇠도 이렇게 할래. 오. 여기 짐승 많은 밟고. 아, 거길 밟고 그렇게 하나씩. 이야. 나중에 저 또 다른 분이 오셔서요. 네네네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이거 오케이. 요거 리모컨도 있어요. 낚싯대도 갖고 가. 갖고 가는 김에. 라면 하나 들고 갈래요? 라면? 에어컨 이거 있어. 이거 잠깐만 요거 안마기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예. 네. 발이 막 덜덜덜 하죠? 어떤 거? 청소기 저거 갖고 가 이거 이것도요? 이거 갖고 가 이거 청소기 이거 물걸레질 세트랑 이런 거 여분 이거 필터 뭐 이런 거 다 있어. 이건 필요 없어요? 아이스박스? 뭐가 있긴 있는데 아이스박스만 그냥 갖고 가도 되는데 아이스박스만? 따뜻해지는 모드로 해야 돼. 중국어 나오네요? 네, 중국어 거니까. 이거 샤오미 뭐 그런 거예요. 저건 손 또 왔다. 그거 손톱깎이. 네, 여보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멀리서 오셨어요? 아니, 저 강동구. 손님이 많이 오지 오늘은? 좋지? 인덕션 시계 체중계 등산 용품. 시계 체중계. 시계. 여기요. 예, 약간 좀 더럽긴 한데 얘도 등산 배낭이고 얘도 등산 배낭이에요. 이것도 좀 봐주세요. 어때요? 이거 본인님 하신 게 낫지 않아요? 이 빨간 가방이 드디어 다른 분한테 갔어요. 빨간 가방이. 차 어디다가 주차했어요? 네. 이렇게 한 분 가시니까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잠깐만요. 이분 좀. 그러실래요? 예.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고 저 자전거 좀 찍어봐도 돼요? 자전거가 왜 탑튜브가 두 개가 얘는 약간 접이식이에요, 얘? 어떻게 접지? 신기하다. 몬테규? 이거 그거다. 스램. 예. 그 기어비가 되게 큰 거. 예. 작은 톱니바퀴는 엄청 작은데 큰 톱니바퀴 엄청 커요. 그래서 그냥 속도도 되게 빨리 낼 수 있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되게 편한 그런 자전거예요, 이게. 바퀴는 슈발베라서 잘 펑크가 안 나는 거고 그것도 경량인데도 약간 오래 타도 편한 약간 그런 거죠. 여행용. 그리고 이거 나 아주 잘 쓰고 있는 백팩, 오르트리 백팩. 전조등도 있는데 이게 아마 허브 다이나모랑 연결된 거예요? 네, 앞에 허브 다이나모. 이게 발전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여기 전기를 생산을 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나요. 여기 나침판도 있어요. 나침판도 있어요. 되게 키가 엄청 크시다. 한 190 정도 되세요? 제가 별이에요. 오늘 같진 않았어. 별이?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오니까 좋은가 보다, 얘가.
하나 주세요. 자, 여기 빨리 이거. 아, 예. 예. 아, 가스. 네. 하나. 제가 세 개 드린다고 했죠. 좀 헌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전에 네. 살려고 한번. 네, 요거 두 개예요. 괜찮으시면 여기다가. 네. 아, 사인.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네. 어, 예, 지금. 네. 네. 어디 계시지? 제가 나갔거든요. 일단 이거 하나 드시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신 분은 우리 모험왕절이 철제 선반을 수거하러 오셨습니다. 철제 선반. 이걸 분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예, 제가 네. 분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떤 거 가지러 오셨죠? 삼각대. 네? 삼각대요? 아, 네. 저기, 여기거든요. 요거 어떻게 가져가시지? 차 가져오셨어요? 갔어요. 네, 요거. 아, 네. 아유, 뭐 이런 거를. 이사 가서 지금 정신이 없어. 이걸 딱 물려서요. 이 관절, 뭐, 매직암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예. 끝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예. 촬영하는 건데.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좀 바쁘죠, 저희가. 아,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아. 남은 게 있고. 별이 되게 좀 약간 거슬리지? 아니, 네. 거슬린다기보다 좀 걱정돼.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아니, 나도 별이 때문에 잠을 못 자. 이렇게 밤새도록 이러니까. 아유, 별아. 얘가 좀 지금. 사람들이 막 계속 오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래서 그래 지금. 이거 내가 조립하는데 되게 하룻밤 세서한 건데. 영상 만드는 거 영상 잠깐 좀. 아, 그거 보셨어요? 네. 아, 그러세요? 제가 그 나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아니, 그래도 어디 방문하는데. 아, 네. 앞에 와서 뭐 살라 그랬는데. 네. 뭐.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뭐 근데 어떤 거였죠? 품목이? 저 막 이것저것 뭐 메일도 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보냈었는데. 그거 맞죠? 예. 촬영용 자동차, 거울. 거울 어딨지? 거울 요거, 아. 요 밑에 요걸 누르면은 불이 켜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네. 근데 이 텐트는 네. 사용하시진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모험왕별이 리미티드 컬렉션이에요, 이거는. 네. 제가 일본 일주 때서부터 네. 한평생을 여기서 잔 거예요. 이 텐트 안에서. 네. 아, 나 이 차 사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미니 쿠퍼. 어, 이것도 되게 이쁘게 잘 붙이셨다. 잘 쓰시고요. 아, 네, 아, 저 주신 거 잘 먹을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 됐어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와, 이게 다 실린다. 어휴. 네, 안녕히 계세요. 잘 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철제 책상을 빼고 나니까 집이 되게 휑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가능한 게 아이젠이랑 스토브랑 가스 세 개 있거든요. 또 왔어. 아, 진짜? 네. 가스 버너랑 그런 거죠? 아이젠이죠? 네네. 저희 계획이 있어요. 1년에 네. 한 번은 꼭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제주도 같이 놀러 가요, 저랑. 네네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오세요. 아, 네. 지금 바로 나갈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그 집입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아, 예, 미끄러워요. 덩킵니다. 예, 예. 아, 그러셨어요? 별이 간식 가서 또 사왔어요. 별이 간식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몇 번 따라했어. 소고기 치즈 쌀껌. 이야, 별이 좋겠다. 별이 감별사님. 오, 바로 깨무는 걸 보니까 맛있니? 맛이 있는 건가 보다. 잘 몰라서. 자, 별아. 소고기 치즈 쌀껌. 맛있어? 오. 어, 맛있나? 할아버지라서. 어, 도망쳤다. 어, 그래도 먹긴 다 먹더라고요. 이거는 티티바.
티티파, 티티파 하나 빌었어요. 아, 티티파요? 네. 아,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운데. 아, 티티파나 제가. 한번 네. 읽어보세요. 네, 정이란 무엇인가. 네, 뭐 방송은 봤는데 네. 읽어보진 않아서.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다른 분이 가져가셨어요. 연락이 너무 늦게 되셔서요. 제가 아까 계속 전화드렸었는데. 네, 여보세요? 네? 다른 분들이 먼저 다 채갔어요. 집에 난리가 났죠? 우리 집에 여기 있던 냉장고랑 그게 사라졌어요. 저희가 당근마켓에다가 그냥 올렸는데 지금 한 시간도 안 돼서 팔린 거죠. 한 시간도 안 돼서 이 냉장고랑 이게 액티언인가 그거죠? 네, 오, 냉장고가 두 대, 한 세 대도 실리겠다. 안녕! 다른 곳에서 열심히 잘 살아라, 이 녀석들아. 우리 집에서는 얼마 너희가 활약을 안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많이 쓰이길 바래. 원래는 여기도 뭐가 막 쌓여 있었거든요. 다 처분이 됐고요. 여기도 깔끔해졌죠? 여기도 다 비워졌고 좀 드라마틱하게 변한 곳이 이곳입니다. 저의 그 멋진 선반이 있던 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썰렁 쓸쓸해졌죠. 님, 네네네. 오셨어요? 네, 나갈게요. 와, 씨, 벌써 어두워졌네? 뭐야, 이거? 너도 나가게? 아,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얘가 별이에요. 마중 나왔어요, 별이가. 네. 이거예요. 아, 네. 혹시 이거 필요 없으세요? 티티빠? 셀룸이. 아, 네.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네.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거 조명인데. 네. 바카스 하나 일단 드시죠, 바카스. 바카스 하나 드세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또 기침을 안 해요. 집에 있으면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또 괜찮아지니까. 꾀병을 부리는 건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너 왜 그래? 어? 아, 레이 타세요? 네. 아까도 레이 타시는 분 한 분 오셨는데. 어, 진짜요? 네. 차 저거예요? 어, 저거예요. 우와, 아늑하게 잘 꾸미셨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불을 한번 켜드릴게요. 이거 나 옛날에 나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이게. 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네. 어, 이거 뭐 접히는 그런 거예요? 얘는 이제 접히진 않고 이렇게 분해는 가능해요. 아. 아, 이거 창문에 끼는 거예요? 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끼는 거예요. 직접 만드셨어요, 이거? 이거는 제가 다 일했습니다. 이야. 어, 딱 맞아요? 딱 맞게끔 이제 재단을. 이야. 그럼 안 떨어져요? 이렇게 되죠. 우와,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나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다시 만들 자신이 없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잘, 진짜 잘 만드셨다, 이거는. 대박. 좋아, 좋아. 어, 여기 커튼으로 하세요? 네, 커튼이 달려있고. 뒤에도 커튼이 있으신다.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 셋. 우후.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을 까맣춰서 제가 먼저 들을게요. 네. 제가 오늘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어요. 잠깐 여기 나가서. 어, 추워. 오늘은 보름달이 휘황창 떴네. 아, 보름달이 뜨는 날이구나, 오늘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우, 배가 너무 고프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한강다리를 건너서 이상한 식당까지 왔는데요. 왔으니까 일단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배가 너무 고파요.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왔던 데인데, 여기? 왜 기억이 나지, 여기가? 맛있겠죠? 만 원짜리 곰탕을 파는 곳이에요. 하늘요? 응, 넘어요. 들어가야 가라앉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저 식사 다 하고요. 가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오늘의 마지막, 이제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아. 이제 들어오세요. 얘가 별이에요, 얘가 별이. 괜찮아? 아,
아, 여기가 그 방송에서 보던 그 네네네 별이 스튜디오 한번 구경하시겠어요? 아 좋죠. 네 들어오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오셨는데 다들 좀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막 휴가를 내시고 또 어떤 분은 좀 막 병원에 좀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이 사는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짐을 다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에 집 잘 빼고 열심히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